오늘 11월 11일입니다. 주변 분들께 뭐 과자 같은 거 선물 많이들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안타깝게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서 무려 12개 넘게 받으신 걸로 전해지고 있는 우리 박광남 선임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총 몇 개 받으셨죠? 아, 저도 그냥 회사에서 주는 거 하나밖에 못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래요? 예. 굉장히 많이, 우리 사무실에 계시면 서로서로 많이 이렇게 주고받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요즘은 별로 안 그러나요, 하긴? 뭐, 일단은 빼빼로데이가 과거 대비해서는 네. 좀 많이 저는 전에 비해서는 임팩트가 약해지지 않았나. 그건 맞는 생각으로 네. 뭐 좀 자기 위로를 한번 해봅니다. 자기 위로군요. 예. 네. 하긴 뭐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예, 그쵸. 예. 뭐 진심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지 뭐 까짓거 뭐 과자 뭐 그거 뭐 하나 안 받는다고. 여튼 우리 서로 없는 사람들끼리 보듬어주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박광남 선임 연구원님 비록 받으신 건 없지만 그래서 마음이 상하셨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께는 또 알찬 내용을 전해주셔야죠. 예. 네. 그러면 중국 상황부터 짧게 브리핑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일단 금일 중국 시장은 뭐 아시겠지만 반독점 규제 방안의 영향이 좀 지속됐고요. 그다음에 중국 시장의 반독점. 예. 네. 중국도 미국처럼 반독점 규제를 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반독점 관련된 규제 법안의 초안이 발표가 좀 됐는데 네. 이 여파가 전일 오늘까지도 주로 이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좀 급락세를 연출한 주요 요인이 되지 않았나 하고 좀 생각을 하고 네. 게다가 저희가 글로벌리 백신 이벤트 이후에 이제 가치주로의 로테이션이 좀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까지 겹친 게 사실은 좀 큰 영향을 준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얼마나 빠졌습니까? 뭐 일단 항생테크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항생테크 지수가 전일에도 많이 빠졌는데 오늘도 6.2% 가까이가 빠졌습니다. 네. 근데 항생테크 지수에 주로 알리바바, 뭐 텐센트, 메이투안, 디웨이핑 주로 이제 국내에서 중국의 기술주 이제 대형 기술주에 투자를 많이 하실 텐데 그 여파가 가장 많이 보여지는 지수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해 과창판도 -3.2, 심천 창업판도 -3.31. 네. 이제 반면에 이제 가치주의 가치주라고 하는 전통주의 비중이 높은 상해종합 같은 경우에는 금일 -0.53. 네. 항생은 -0.28% 정도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덜한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네. 뭐 심천 성분 지수도 IT 지수 기준이 많기 때문에 -1.9 하락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플랫폼 기업을 타겟으로 하는 반독점 규제 방안의 여파가 미쳤다라고 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섹터 로테이션 때문에 고퍼주가 하락했다. 수익률로만 말씀을 드리면 알리바바가 금일에만 -9.8%, 메이투안 디엠핑이 -9.67, 징동닷컴도 -9.2, 텐센트도 -7.4%가 빠졌습니다. 아니 알리바바 같이 큰 기업, 여기도 뭐 수백조 넘는 기업일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일단 느낌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네.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당일 하루에 10%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다. 그런 날이 우리 시장에 있었나요? 저는 사실 거의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삼성전자 10% 빠진 네. 날은 전 제가 이제 관심 가진 이후로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와 이게 중국은 특히나 더 그 정부의 어떤 뭐 정책이나 방향 이거 하나에 그 주가가 영향받는 게 훨씬 우리보다는 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긴 하죠. 아무래도 그런 실망감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사실 제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가 네. 외국인 투자자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사실 중국 시장에서 정부가 보여주는 지금까지의 이제 움직임들은 시장에서 사실 긍정적으로 해석되기는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네. 뭐 간혹 특정 기업에게서는 중국 정부가 밀어주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네. 반면에 이제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막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들도 나타나고 했었기 때문에 사실 근데 저희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중국 정부의 의중을 알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불확실성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겹쳤고 그리고 금일은 뭐 BRD 같은 경우에도 -14.9%, SMIC도 -7.23.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퍼주 위주의 하락세의 영향이다라고 좀 볼 것 같은데 네. 반독점법 이슈는 어제도 나왔지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자고 하면 원래는 금년 1월에 초안이
변경될 거라고 사실은 언급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다가 올해 1월이요? 예, 10달 전에 이미 사실은 반독점법이 좀 개정이 될 거야라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없던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네네네. 이게 사실은 최근에 마원 회장의 발언 이후에 엔트그룹이 상장이 무기한으로 연기가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하고 미묘하게 이런 사태가 겹치다 보니까 좀 더 시장에서는 이거 뭔가 기업에 대해서 좀 중국 정부가 컨트롤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도 좀 불거졌다고 보이는데 뭐 일단 현지 언론에서는 그건 아니다. 우연찮게 겹쳤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네. 사실 그 진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 반독점 이슈라고 했다면 근데 주가가 이렇게 단기간에 과도하게 밀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미국의 케이스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반독점 관련된 케이스들이 있었을 때마다 주가가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밀리는 모습들은 막 나타났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는 단기간에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난 게 특징적이라는 거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독점 계약 금지, 네. 뭐 수평 수직적 독점 계약에 금지했고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금지라고 해서 뭐 원가 이하 판매 금지, 거래 뭐 불공정 가격 거래 제한 등 뭐 네.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과거에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의 티몰에 입점하는 판매자가 네. 타 경쟁 사업자에게 입점을 못 하도록 했던 경우가 있긴 있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자기네 플랫폼 안에 들어오려면 다른 플랫폼은 가지 마라. 네, 맞습니다. 아,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불공정한 관행이 맞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일면에 다시 돌려서 보자고 하면 네. 그런 불공정한 관행들이 없어지면 사실은 경쟁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더 시장이 깨끗해지는 네. 그런 중간의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당사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플랫폼 경제 독점 금지법은 네. 분명한 건 단기 우려 요인이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특히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하향시킬 수 있는 요인도 맞고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올라갔으니까. 네. 다만 일단 펀드멘탈에 대한 영향, 소위 이제 실적에 대한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오히려 일부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요인이 발생하였다. 라고 하고 제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번 주가 하락의 요인을 단순히 아 이거 진짜 안 좋네 이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실 건데 네. 일단은 너무 과도한 움직임에 동반하시는 거는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요인은 저희가 본질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첫 번째 대체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대체제가 없다. 알리바바를 규제해서 2, 3위가 조금 더 클 수 있거나 수익률이 조금 더 저해될 수 있는 우려는 있지만 사실은 대체제가 없는 상황이 맞거든요. 네. 근데 두 번째 요인은 저희가 미국의 반독점 규제가 나올 때마다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그 원인하고 동일합니다. 네. 글로벌리 테크 경쟁을 하고 있는 소위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에서 이런 1등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한다라는 네. 부분은 사실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에 악재가 생긴 건 맞다. 그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 기간 네. 좀 눌려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들의 본질적인 이제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강점은 사실 그렇게 크게 변한 부분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조금 집중하시고 지금은 조금은 기다려 보셔야 되는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금일 중국에서 M2하고 사회융자 총액 등 유동성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네. 9월 대비해서는 좀 많이 낮아진 발표를 뭐 지표가 나왔는데 네.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이 됐던 바고요. 그리고 시장 전망치에서는 뭐 크게 변동이 없는 수준으로 나왔는데 주요 요인은 사회융자 총액이 9월 대비해서 이제 감소한 주요 요인은 대출하고 중국 정부의 채권 발행량이 좀 줄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주요한 요소마다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유동성에 대한 속도 조절은 얘기를 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일종의 속도 조절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아시겠지만 11월 10일에 중국의 CPI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사실 식품을 제외한 CPI는 0%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중국이 없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긴축에 대한 우려는 넣어두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부양 기조가 유지되되 네. 이제 속도 조절하는 정도라고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가가
좀 안 오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여기서 긴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선택은 아마 중국이 안 할 것 같다. 예. 말씀이셨고. 자, 그러면 중국 상황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 유럽 말씀. 예. 아, 중국은 왜 보기 싫으세요? 아, 아닙니다. 중국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내용은 좀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일단은 위안화 환율이 최근에 보시면 6.61까지 재차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아무래도 백신 이벤트 발생 이후에 네. 달러화가 강세로 전환된 부분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이 추이도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국내 원화가 지금은 위안화보다도 더한 강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어쨌든 기조가 살짝 바뀌긴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이 기조에 따라서 이 위안화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여부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것보다는 위안화 강세가 위안화. 지속될 거냐 아니면 지금 당분간은 옆으로 행보할 거냐 등등에 따라서 이 부분도 지켜보시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안화도 정신 차리고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유럽 증시 좀 말씀을 드리면 금일 유럽 증시는 전일 뭐 상승에 이어서 최근에 유럽 증시가 가장 핫한 증시가 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일도 닥스 지수 기준으로 플러스 0.61%, 영국 FTSE 지수가 플러스 1%로 가장 강하고요. 뭐 유로스톡스 50 지수도 0.68% 올라가는 등 대체적으로는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유로존이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피해를 봤었기 때문에 백신 이벤트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장에는 해석이 되는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요. 네. 이제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이제 제가 오늘 코로나 1일 확진자 수를 또 한 번씩 다 훑어보고 왔거든요. 근데 아직 피크아웃 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11월 초 저번 주죠. 저번 주에 비하면 더 이상 확진자가 고점 갱신하는 모습이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오히려 소폭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락다운 효과가 좀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락다운을 결정하고 나서 대부분은 네. 2주 내에 초기의 목표가 달성이 되고 있기는 했었거든요. 네. 우리나라 케이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든다는 부분 자체만으로도 이런 요소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 팬데믹이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가능성이 좀 올라왔죠. 네. 그리고 EU도 예산안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지연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유로존에는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한 아시겠지만 일본 시장이 최근에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팬데믹 상황이 좀 완화가 될 경우에는 독일 증시의 상대적인 매력도도 좀 부각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미국 관련해서는 금일은 일단은 3대 지수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 나스닥이 네. 플러스 1.3% 가량 올라가면서 가장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우 선물은 플러스 0.71, S&P 500 선물은 플러스 0.84. 좀 오랜만에 나스닥이 다시 네.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인데 일단은 뭐 단기 낙폭이 나스닥이 가장 컸었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저조한 모습이 나와서 되돌리는 네. 현상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 뭐 일단은 이 이슈 말고 이제 금리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증시의 지금의 급격하게 변동된 상황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백신 네. 이벤트 이후에 글로벌 증시 투자에 대한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갔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글로벌 투자에 대한 난이도가 올라갔다고요? 예, 맞습니다. 어떤 의미시죠? 예, 지금 뭐 중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네. 포트의 다수를 이제 빅테크 위주로 몰아놓고 알파 종목 한두 개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했다고 치자면 예를 들면 애플, 구글, 뭐 아마존 담아놓고 예, 한 20%를 저 무슨 테슬라나 뭐 니콜라 이런 거 하나 담아갖고 빵빵 터뜨렸던 게 이제 이전에 투자 기법이라면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만 듣자고 하면 빅테크를 이제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빅테크를 네. 팔면 살 게 없다. 대체재가 네. 빅테크만큼 내가 안정적으로 다수의 자금을 밀어넣을 수 있느냐라는 고민을 했을 때 네.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해외 증시는 되도록이면 중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네. 정부가 분명히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 비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빅테크를 제외한 종목들로 내려가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우려가 분명히
지금의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투자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들 거라고 좀 보이는 상황이라고 좀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금리도 뭐 추세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아. 저희가 뭐 아까 전에 그 퇴근길에서도 나왔지만 금리 관련된 이슈로 좀 다뤄주셨더라고요. 네, 그 뭐 구혜영 선임님께서 저희 회사에 나오셔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 내용 저는 굉장히 알차서 시청자분들도 한번 다시 들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만약에 그런 금리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또 빅테크한테는 악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들 빅테크 주식을 들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불안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기가 왔나? 라는 등등의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사실은 뭐 당분간 지금 같은 이제 소위 컨택이 세고 언택이 약한 기조가 급격하게 다시 변화를 줄 만한 이벤트가 당분간 쉽게 보이는 건 아닌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기조, 최근에 네. 며칠간 벌어진 일련의 기조가 당분간은 유지될 확률이 좀 높다라는 게 맞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컨택 저희가 쪽이 조금 더 강할 가능성이 예, 높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근데 다만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금리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금리? 예. 예. 미국 금리가 이제 백신 이후부터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추세적으로 강하게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최근에 실질 금리 추이를 바라보면 백신 이벤트 이후에 아무래도 10년물 명목금리라고 할 수 있는 10년물 국채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0.96%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 물론 기대 인플레이션 10년물도 BI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 두 개의 마이너스 폭이 이제 실질금리는 기대 인플레이션보다 명목금리가 더 빠르게 올라가면서 실질금리는 한 0.77, 마이너스 0.77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마이너스 0.77? 예. 가장 낮았을 때가 마이너스 1% 이하까지도 내려갔었던 금리가 최근에는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소위 얘기하는 금리의 상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단순히 명목금리의 상승이 아니라 실질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실질금리라는 게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 뺀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실질 금리가 낮은 게 네. 중요한 이슈이거든요. 사실 이런 빅테크 기업이나 뭐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이제 적용을 받고 있는 금리라고 이제 예를 들어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이런 금리 민감도가 높은 빅테크의 매력이 떨어지고 상대적인 컨택 가치주 로테이션이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최근에 다들 확인하셨을 겁니다. 예. 그럼 이게 구조적으로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에 네. 대해선 사실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이거를 정해줄 수 있는 거는 일단은 페드일 것 같습니다. 장기금리의 상승은 어디까지 용인할지는 네. 사실은 페드의 입장에 굉장히 달려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은 퀘스천이긴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디까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과도한 금리 상승은 제한적이라고 좀 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사실은 이제 백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백신이 나왔는데 백신이 나올 게 그러면은 과연 굉장히 엄청나게 서프라이즈한 일이냐라는 의문을 저는 던져보고 백신이 싶었는데요. 백신이 나온 게 그렇게 놀라운 일이냐? 예.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언제 나올지는 몰랐지만. 예. 왜냐하면 네. 사실 연준과 IMF나 뭐 주요 글로벌 IB들의 경기의 회복 시나리오의 중에는 당연히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가 특정 연도에 종식될 거라는 시나리오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예. 사실은 파우치 소장의 이야기도 저희가 다시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게 파우치 소장은 2021년 하반기나 2022년 상반기 정도에 경기가 네. 사람들의 활동이 정상화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그 얘기인 즉슨 사실 백신이 나올 거니까 혹은 치료제가 나올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제 전망치에 대해서는 사실은 백신에 대한 거는 녹아 있긴 했습니다. 물론 예상과 이벤트가 현실화됨에 따라서 지금의 일정 부분 이제 성장주에서 가치주 로테이션이 일어난 부분은 저도 맞다고 봐요. 그런 시장의 움직임은 굉장히 합리적이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굉장하게 상향될 수 있느냐? 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이미 녹아들어 있던 지표기 때문에 네. 사실 장기금리가 굉장하게 팍 튀는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보면 이건 시장의 약간의 변덕 같은 느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했고요. 네.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상승하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백신 발표 이후에 뉴스 플로우들을 보시면 공화당에서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신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기 부양책의 규모가 니네 민주당이 얘기한 것처럼 많이 떠나? 나올 필요 없잖아. 봐봐, 백신 나왔으니까 이제 경제 회복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나오면서 오히려 경제 이제 경기 부양책의 규모가 삭감이나 지연될 가능성이 더 커진 겁니다. 네, 아시겠지만 어제 오건영 부부장님께서 나오셨을 때도 미국의 네? 저축률이 줄어들고 있고 점점 소비의 여력이 고갈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 페드에서도 제발 소규모라도 뭐 재정 부양책의 통과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언급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걸 저도 봤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보면 오히려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일정 규모도 시나리오 상에 들어와 있었는데 이런 스탠스로 공화당이 계속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실제로 베이스 시나리오보다 경기 부양책의 규모가 더 줄어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경기의 회복 속도를 둔화시켜서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한 내년 1월에 결선 투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조지아주에서 네. 상원 투표가 남아있는데 사실 여기도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논쟁이 될 만한 거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공화당 입장에서도 부양책을 더 줄이는 게 본인들의 표심을 위해서 더 유리한 건지 네. 아니면 조지아주가 지금 대통령을 바이든 후보로 결정을 낙점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눈치를 봐야 되는 건지에 따라서 사실 여기서도 노이즈가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라는 게 그 경기의 선행을 합니까? 아니면 경기보다 뒤로 갑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서 혹은 내려서 경기를 조정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경기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 따라서 금리를 위아래로 좀 조정합니까? 일단은 사실은 주로 페드가 조정하는 금리는 단기물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페드가 금리를 조정할 때는 선제적인 조정보다는 수행적인 경우가 좀 더 많았습니다. 네, 일단 네. 사건이 터지고 뭔가 리스크가 터지면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는 움직임들. 다만 이제 장기 금리, 이제 시장이 거의 주도하는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네. 기대 심리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있었거든요. 실제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라고 하면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네, 네, 네. 혹은 뭐 채권 발행량이 늘어날 것 같아 이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이 같은 우려가 시장 금리의 반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만들 확률이 저는 좀 있다라고 좀 보이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지표들의 변화, 뭐 달러 강세로 가고 금리 상승했고 금은 하락했고 그 다음에 종목 간 주식시장에서는 로테이션이 굉장히 심화된 모습들은 이게 여기서 더 많이 더 빠르게 일어날 확률도 네. 금리의 속도가 조절되면서 이것도 어느 정도는 좀 슬로우 다운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 이제 그 이후에 그러면 주도주를 찾기 위한 시장 경쟁도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적절한 수준에서 멈춰서 지금 최근에 빅테크주가 이만큼 빠졌는데 그러면 밸류에이션 부담도 좀 덜었네. 반면에 컨택주는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단기적으로 급등했어.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더 나을까라는 움직임으로 시장이 굉장히 치열하게 좀 싸울 것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피곤하거든요. 주도주라는 건 항상 시장에 존재합니까? 아니면 주도주 없이도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막 옆으로 그냥 기기만 하는 그런 시장 그런 날들도 있긴 있습니까? 사실은 주도주가 네. 없는 증시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네. 주도주가 있었다라고 어떻게든 찾아내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찾아내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예, 일단은 저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움직임들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 시장이면은 분명하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주도주 논쟁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이제 빅테크 쪽에 손을 좀 더 들어주고 싶은 요인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요인이냐면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네. 예상보다 굉장히 장기화된 부분들을 저희가 너무 이제 함께하다 보니까 계속 좀 잊어버리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구조적인 이커머스를 통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네. 지금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굉장히 구조적인 변화가 저는 생겼다고 봅니다.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식료품을 살 때 온라인 쇼핑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게 됐거든요. 저 장 보는 네.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제 시장에 가서 이제 웬만해서 무거운 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제 음식물 같은 거 좀 제외하면 무조건 다 온라인으로 시키고요. 그다음에 제가 필요한 것만 가서 골라서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네. 소위 그 마트에 가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네. 이제 이런 변화들. 이런 일련의 변화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일련의 변화들이 그럼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업장 입장에서는 네. 잠재 성장률이 과거에 비해서 낮아진 겁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연평균 성장률이란 게 있다면 네. 빅테크 기업들의 연평균 성장률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올라간 건 분명하고요. 반면에 오프라인 기업들은 과거보다 낮아졌는데 네. 그러면 만약에 2019년도에 주가 추이를 상당 부분 회복했을 때 그다음엔 오히려 가치주라고 불리는 애들한테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과거랑 동일한 가치를 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지원책 때문에 네? 구조조정도 사실은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같았으면은 이런 위기 상황에 경쟁자들이 도태되고 살아남은 기업이 그 시장을 다 먹는 그런 구조가 나타났다고 하면 그런 것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저는 좀 포트폴리오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을 하시는 것보단 지표가 좀 더 확연한 움직임을 나타날 때까지 관망세를 보이시는 것이 좀 더 좋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단기간에는 지금 이른바 컨택주라고 하는 빅테크 이외의 나름 주식들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빅테크에 대한 매력은 아직까지는 사라지지 않은 것 같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를 해도 되겠죠. 주로 가시는 마트가 어디입니까? 아, 저는 이마트. 아니, 특정... 동네가 어디예요? 아, 역삼. 쪽. 역삼 이마트. 예. 역삼 이마트에서 우리 연구원님 만나면 뭐 좀 인사하고 여쭤봐도 됩니까? 아, 뭐, 물론입니다. 예. 아, 그러세요? 예. 아니,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혹시 박강남 연구원님 만났는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말 걸어도 되나 안 되나. 근데 그런 거 이제 괜찮다고 하시니까. 아, 예. 역삼 이마트 주말에 주로 가시겠죠? 아, 예, 주말에 주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역삼 이마트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박광남. 아, 또 오랜만에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 역삼 이마트에 저도 어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이사를 좀 그 동네를 가는 것 같아서. 아, 예. 예, 아마 한 번은 갈지 모르겠습니다. 주말에 한번 봬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 저 시시코너 맛있습니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푸드코트는 어떻습니까? 푸드코트는 없었던 걸로 기억. 아, 푸드코트 없어요? 예, 좀 작아서. 아, 그렇습니까? 쉽지 않은데.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박광남 선임 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